우리가 먹는 고추장에도 사실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얼마 전 여러 뉴스에서 고춧가루 없는 무늬만 고추장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좋은 고추장 고르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인 고추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음식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갈 때 짜서 먹는 고추장 몇 개 정도는 꼭 챙겨갈 정도로 고추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고추장을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고추장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고추장의 종류와 좋은 고추장 고르는 법, 고추장 보관하는 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할 테니 시작 전에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고추장은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조미료 중 하나로 우리네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식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고추장은 우리나라 고유 발효 식품으로 고추의 매운맛과 더불어 단맛, 짠맛, 심지어는 감칠맛까지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추장에도 사실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크게는 재래식과 계량식으로 나뉘는데요. 재래식은 고추장용 메주를 찹쌀풀에 쑤어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은 후에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량식은 주로 밀가루를 쓰는데요. 메주 대신에 황균균을 배양한 누룩곰팡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고추장이 많이 쓰일까요? 네, 아무래도 재래식 고추장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현대에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계량식 고추장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마트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러 뉴스에서 고춧가루 없는 무늬만 고추장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고추장들이 실은 고추 양념, 즉 고추 소스만으로 맛을 낸 비전통 방식의 고추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분표로도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 함량이 5% 이하로 미미한 제품이 많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추 향만 나는 고추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딸기향, 바나나 향을 입히듯이 약하게 고추장 맛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서 도대체 어떤 고추장을 사야 진짜 고추장에 가까운 제품을 사는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트에서 고추장을 고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제품 뒷면에 성분표를 뒤집어서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고춧가루의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들은 향미 증진제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20% 이상 되는 제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마트에 제가 가보니 고춧가루의 함량이 20% 이상 되는 제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고춧가루의 함량이 20% 이상 되는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20% 근처 가는 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고춧가루 함량이 10% 이하의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추 양념은 고춧가루, 양파, 마늘, 소금 등을 넣고 다져서 만든 다진 양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진 양념으로 고추장의 맛을 내는데 이 양념에는 실제 고춧가루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표 꼭꼭 확인하시고 최소 10% 이상은 되는 것으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구매한 고추장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장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소비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다면 소비기한 이후에도 섭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는 실온에 두어도 괜찮지만 사용하셨다면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할 때는 가급적 물기가 없는 주걱, 숟가락 등 주방도구를 이용해 덜어드셔야 더욱 신선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고추장을 골고루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고추장이 신선하게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요. 알맞게 자른 김을 겹쳐 고추장 위에 이불 덮듯이 덮어주시면 됩니다. 김에는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장 위에 덮어두면 공기와 습기를 차단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태와 다르게 쓴맛이 나거나 악취가 나는 등 식품이 변질됐다면
아끼지 말고 바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또 고추장은 오랫동안 미생물에 의해서 숙성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하얀색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얀색 곰팡이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 부분만 제거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면 아끼지 말고 바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이 조금 오래되면 공기에다 산화하면서 검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추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추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전달해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고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